vrijeme dok su neki razgovarali o hramu kako ga resi divno kamenje i zavjetni darovi, reče Isus, doći će dani u kojima se od ovoga što motrite neće ostaviti ni kamen na kamenu nerazvajen. Upitaše ga učitelju, a kada će to biti i na koji se znak to ima dogoditi? A on reče, pazite, ne dajte se zavesti. Mnogi će doista doći u moje ime i govoriti, ja sam i vrijeme se približilo. Ne idite za njima. A kad čujete za ratove i pobune, ne prestrašite se. Doista treba da se to prije dogodi, ali to još nije odmah svršeta. Tada im kaže, narod će ustati protiv naroda i kraljestvo protiv kraljestva i bit će veliki potresa i po raznim mjestima gladi i pošasti. Bit će strahota i veliki znakova s neba.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워주고자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잘못된 길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역사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길로부터 이제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들보다 먼저 사셨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대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영역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했고, 또 이러한 말씀. 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악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런 악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청을 신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받을 것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이냐, 연옥이냐, 천국입니다. 이런 현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늘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 심지어는 예언자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들을 선포해 왔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들을 전했고 그들에게 간청했고 또 고통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왔습니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날 당신만 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늘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죄를 짓곤 했습니다. 그분을 배척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백성은 그 백성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해방자께서 그 백성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한 예언자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한 것이고 우리 모두의 구원. 늘 위한 것이었고 악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활동을 하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 영원히 열려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느님의 활동을 알아보고 그길 의로운 길 쪽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말들이 울려 나와고 복되신 동정말리 특히 복되신 동정말의 말씀이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은 발현증인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인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여정은 기도의 여정, 단식 회개의 여정. 고해성사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 영들을 잘 식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성신학 역사 속에서도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활동해 오셨고, 모든 시대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부터 식별해 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슬라브코 마르바리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곳 메주고리 본당 신부님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곳을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신부님께서는 학생 시절부터 하느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씨 함께 하느님을 추구하곤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활동 말입니다. 그분의 활동은 공산 시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공산 시절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님께서는 하느님이 부재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른 방법으로 가르치셨고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 기도회를 이끌어 가셨으며 그 결과로서. 악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예, 이 슬라브 코신부님을 박해했고 학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나셨 났을때시부님께서는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고 그 시절이 매우 어렵다는 것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례를 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사는 스승을 만나러 가서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 선생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하루가 남았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그 은수자 스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하루만 남아 있다면 아침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채소밭에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요한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러자 그 순례자는 그분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매일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삽니다. 저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달라야 한단 말입니까? 슬라브크 신부님께서 바로 이런 은수자처럼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 굳건하게 두 다리를 딛고 사셨습니다 굳건하게 사셨고 그분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분은 학문과 신앙과 화해시킬 줄 알아, 알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슬라브크 신부님의 무덤에는 많은 초들이 지금도 밝혀져 있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성 차원에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로 사셨습니다. 백성의 음성으로 사셨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삶 안에서 이 분은 거룩한 분이다, 성인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즉 슬라브코 신부님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슬라브코 신부님이야말로 평화의 모후, 발현사 속에서 기억되실 분이십니다. 그 전쟁의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이곳 메주고리의 영성을 훨씬 더 발전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영성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도우셨고 많은 프로젝트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분의 자서전이나 혹은 그분의 책 속에서 혹은 그외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분은 어떤 행사들을 억지로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것을 지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또 평화의 모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셨고 묵상하셨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면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오시지 못하니까 그분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수반해야 하지만 신부님은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꼭 바울의 성인 같으셨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선교 여행 많은 곳을 선교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매주고리의 밀 라디오 방송과 방, 이곳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밀과 독초를 식별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러한 여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완벽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슬라, 슬라브코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0년 전 바로 오늘 선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크리자바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신 뒤에 선종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런 식으로 죽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성 안드레아입니다. 그분은 1785년, 가난한 집안에서, 이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것이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가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드레아 둥락 신부님께서는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참수를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둥락 신부님과 116분의 베트남 순교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매우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십자가를 짓밟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끌어안을 것이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암묵 속에서 빛을 밝히면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에덴 천국을 기억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악, 그 뱀이 악을 속삭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악을 속삭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악으로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항구하게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적인 친절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적인 친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들을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적인 친절함 입니다 단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친절함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할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서양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때서양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하느님을 버렸을 때서양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서양의 상황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들은 각자 상호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각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 특히 선을 선택했을 때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항구하게 앞으로 나갑시다. 결국 그 앞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면 할수록 더욱 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